사실상 한국인들의 휴가는 7, 8월에 집중돼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가는 첫 여름 성수기라 업계에서도 각종 프로모션을 내놓을 정도로 벌써 휴가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휴가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월별 날씨 예측을 보면 7월과 8월에는 맑은 날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온통 비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핫한 관광도시인 부산과 강릉을 기준으로 해가 뜨는 날은 10일도 채 되지 않는데요. 그마저도 구름이 낀 날씨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가 뜨는 날이 고작 일주일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셨던 사실상 취소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30년 평균의 7월 강수 일수는 16.3일, 8월은 14.7일이었고 지난 10년간 가장 자주 비가 내린 건 2013년 7월로 한 달 동안 25일의 강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강수는 0.1mm 이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늘 폭우가 쏟아졌다고는 볼 순 없지만 올해 강수 일수가 심상치 않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 여행뿐만 아니라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던 걸 감안하면 지금부터 여름철 잦은 강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